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네.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김상표 팀장님 모시고 스몰캡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상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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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워낙 지수가 사실 많이 오르긴 올랐었죠. 다만 이제 그걸 대형주가 주도했었고 해서 지수의 상승만큼 개별 종목들, 특히 작은 종목들이 그걸 함께 누렸는가에 대한 부분은 퀘스천마크가 있고, 또 최근에는 그마마 됐었던 2차전지 반도체 쪽에 작은 종목들도 좋지 않은 분위기여서 바이오도 여전히 물을 흐리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중성주 비중이 높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고초를 겪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당분간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구간에서 최근에는 또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급락이 좀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일단 중소형주 관련돼서는 뭐 하반기에도 결국은 성장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뭐 임상 관련된 뭐 데이터 네. 뭐 상당히 좀 충격을 줬던 회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이제 소강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AACR 초록이 발표되고 거기에 이제 그 참가하는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갈 길을 가고 있는 회사들이다. 뭐 일단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메드팩토, 지노맨컴퍼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고요. 네. 바이오 센티멘트가 워낙 지금은 뭐 주저 내려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고를 때도 결국은 올해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회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팀에서 레포팅을 했었던 종목들이 그 거의 대부분 그런 종목 그 스크리닝 기준에 부합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메드팩토, 지노맨컴퍼니, NK맥스 뭐 이런 회사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잘 가던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도 최근에 그 텍사스 한파로 인한 셧다운 때문에 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분기 때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이 S22를 통해서 반등을 모색했으나 뭐 울트라가 뭐 나름 견조한 출하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외에는 뭐 애플 아이폰의 위세가 너무 강했던 네. 시기이기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A시리즈에 대한 지속적인 추세를 통해서 판매량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했던 부분도 뭐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나 그리고 텍사스에서 조달했던 뭐 드라이버 IC 이런 부품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그 슬로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텍사스 그 오스틴 공장의 가동 정상화 그리고 작년에 예견되었던 화웨이의 몰락이 올해 이제 확인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부품난은 우리나라가 힘들면 중앙권 쪽은 더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폴더블 물량에 대해서 증산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A 시리즈에 대해서도 막강한 스펙을 동원해서 이제 다시 한번 출하량 증대에 나서는 시점이 최소한 5월부터는 진행될 거다. 그러면은 최근에 유독 그 조정이 심했던 모바일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도 저점을 좀 포착하는 노력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 관련돼서는 뭐 제가 애톡쇼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데 네. 아마 다음 달부터는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네. 그 해서 저점을 포착 그 해서 나오겠습니다. 네. 포착해서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나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점을 네. 포착해야 할 텐데. 네네. 그게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코스닥에 있는 스몰 캡들이 대부분 이제 후방 쪽에 있는 이제 네. 업체라서 전방이 수혜를 받을 때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네. 이제 올해는 그 1월 효과도 없이 네.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 아마 종목을 고르기는 더 좋은 저기 그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확 뛸 만한 종목 없어요? 지금 이제 하반기 때 그 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들캡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업종 그리고 현재 그 섹터 구분보다는 한 2, 3년 후에 주식시장에서 주력 섹터가 될 만한 그 뭐
마켓 조성은 이미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율주행 산업,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산업. 거긴 당연히 위성이나 UAM 쪽이 그 네. 가장 가까운 이제 모멘텀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 그린테크 그리고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잊고 있었던 5G. 5G 맞아요.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5G 신규 사이클은 서비스를 동반한 거기 때문에 네. 딱 세 개만 꼽아 보면은 자율주행, 우주항공, 5G 요 세 개 관련된 대표주들이 뭐 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견인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워낙 이제 시세를 냈었고 네. 다시 이제 대형주장이 올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판단이 필요한 문제지만 적어도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 종목들이 있는 미래 성장 섹터의 주요 기업 요게 이제 그 제가 올해를 빛낼 수 있는 미들캡 쪽에서는 이제 스크리닝 기준이고요. 저는 이제 그 그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 그 워낙 뻔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뻔한데 제일 잘 갈 수 있다라는 논리를 좀 펼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스몰캡 쪽에서도 결국은 IT 모바일과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반등 시점 포착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이제 바이오 업종의 반등을 그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모멘텀 있고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자. 이게 이제 요즘에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논리입니다. 맞아요. 뭐 TV에서도 보면은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네. 워낙 되게 그 탄탄하니까 네.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미들캡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제 기준으로는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준이 보통은 한 그 뭐 5조, 뭐 네, 10조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시가총액으로? 예, 네, 시가총액. 아, 우리한테는 대형주지. 그래서 뭐 편의상 한 5조 미만 정도가 5조 미만. 이제 미들캡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하단은 뭐 제 기준으로는 한 5천억 이상. 너무 넓은데 5천억에서 5조면 네. 몇 배 차인데. 그 아래는 네. 스몰캡으로 치는 거고 그래요. 자율주행, 우주항공, 5G 다른 것도 다른 건데 5G는 진짜 좀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잘못하면 양측이 소년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해당되는 종목들 이제 차차 하나씩 네. 보도록 하고 오늘 또 준비해 오신 종목이 있어요. 네 오늘은 그 말씀드릴 종목이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네. 네. 그 타이틀을 이번 주 레포트처럼 친환경 기술 기반의 성장성에 주목하자라고 다 알아봤는데요. 친환경 기술. 네. 뭐 사실 그 핵융합 관련된 뭐 플라즈마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언뜻 와닿지 않는 그렇죠.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을 텐데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수 전원 장치 그러니까 일반 산업군보다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철도 차량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된 쪽 관련된 이제 그 전원 공급 장치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총은 한 5천억 정도 되지만 주요 매출은 아직까지는 철도 부문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남북 경협 뭐 그때도 움직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철도 차량도 있지만 지하철 4호선 철도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 트램으로 이제 그 발표가 된 부산 5-6도선 그리고 네. 향후에는 이제 위례선 등등 해서 이제 트램을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보게 될 날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5-6도선 트램 수주 포함해서 수주 잔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도 차량의 그 수명 연한이 한 25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해서 향후 그 5년 동안 그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은 그 꾸준히 이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이제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이 그 주요 부분은 아무래도 철도 쪽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네. 2019년까지 이익률이 지속 하락했던 부분은 뭐 초반에 철도 차량 관련된 저가 수주분이 반영되면서 실적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저가 수주분이 해소가 되고 신규 수주 물량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다시 우상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카우이자 외형 성장의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철도 차량에서 찾아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동차보다는 그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신규 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디스플레이 세정 쪽에서 한 150억 정도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탑티어 반도체 회사 그리고 탑티어 반도체 장비 회사 쪽과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플라즈마 관련된 공정 장비 뭐 아마 역시 이제 전원 공정 장치가 될 텐데요. 기존의 세정 공정 말고 이제 식각 포함한 신규 공정의 그 외산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로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신규 진입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온단에서 이제 그 조성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이온. 되는데요. 네, 예. 거기 이제 그 이를테면 식각 공정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주 깎는 거. 예. 네. 그 유독 그 화학 가스들이 많이 이제 그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유독 가스에 대한 위험도를 그 저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거나 그래서 친환경 기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공정에 대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인데요. 실생활에 플라즈마 그럼 전기 작용이 맞습니다. 예예. 예. 그 순간적으로 이제 그 매우 높은 전압을 그 걸어주면 네네. 그 거기서 나오는 빔을 통해서 이제 그 조성이나 이제 빔의 굴곡이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구간 내에서 이제 공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실제 화학 폐기물 그리고 핵 폐기물 쪽에서도 그 에너지 준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전원 공급 장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친환경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그 분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용 분화가 굉장히 네. 많아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외에 사실 그 올해 주목해 볼 부분은 자회사 중에 다원 메닥스라고 네. 있습니다. 다원 메닥스. 네. 뭐 프리IPO 기업이다. 생긴 거 보면 이게 저 제약바이오 쪽 아니에요? 뭐 메닥 예. 뭐 메닥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암 치료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그 시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다원 메닥스의 그 BNCT 기술이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붕소 의약품을 체내 주입을 하면요. 붕소. 예예. 위험한 물질인데. 네. 근데 이제 뭐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붕소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붕소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암세포에 잘 흡착이 됩니다. 아, 그래요? 암치료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허가받은 붕소의약품을 체내에 주입을 하면은 암 환부에 이제 그 집적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중성자 핵반응을 일으키는 이제 그 빔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암세포만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아, 그 붕소가 붙어있는 암세포에는 맞습니다. 영향을 예. 주는. 그래서 그 세포단에서 핵반응을 일으켜서 암세포를 죽인다. 상당히 좀 그 상상 속에서나 있을 만한 치료법인데. 네. 아니 이제 그게 네. 그 이제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 네. 시골에 밭에 보면 개미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개미를 어떻게 하냐면 붕소를 저기 그 저 카스테라 같은데 이렇게 저기 그 버무려가지고 내버려두면 애들이 그걸 이제 먹어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갈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네. 다 죽어버리거든. 네. 네. 그런 저기 그 저 원리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유사한 기전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붕소 자체의 독성을 이용한 거고 예, 이번에 예. 이제 그 빔이 붕소에 가는 걸 이용한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거죠. 붙어 있을 때 이제 붕소에 그 핵반응을 일으키면 네. 암세포가 그 붙어 있다가 죽는다라는 이제 개념이죠. 의료기기인 거네요. 예, 의료기기죠. 네네. 뭐 상당히 좀 그 거대한 면적을 필요로 하고요. 아, 이미 네. 일본에서는 그 스미토모 쪽에서 이미 상용화를 한 기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암 완치 환자들이 그 나왔던 기술이고요. 뭐 그 회사의 장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그 국내 식약처에 이미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그 IND를 승인 받을 걸로 보고 있는 쪽은 이제 두경부암 쪽입니다. 아무래도 암 환부가 그
피부에서 깊지 않은 한 뭐 7-8cm 정도 이내에 이제 암 그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효과적으로 그 중성자 그 핵반응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본 그 스미토모사 대비해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올해 상장을 좀 준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원시스가 이제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고리 원전 포함해서 이제 핵 그 폐기물 처리가 이제 앞으로 큰 그렇죠. 마켓을 텐데 네. 그쪽으로도 이제 그 성장성이 확인되겠지만 올해는 무엇보다도 다원메닥스의 IPO 과정에서 그 지분 가치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원메닥스는 아직 그 BNCT 요건 상용화는 안 된. 네, 그 이미 혁신 의료기기 지정만 돼 있는 상태고요. 그 국내 식약처에서 그 IND 승인이 떨어져야 이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분율은 그 총 37% 갖고 있고요. 다원시스가. 예예. 다원메닥스 상장 올해 진행이 되는. 예, 회사 쪽에서 목표가 그렇고요. 뭐 지금 상장 일정이 좀 타이트하지 않나라는 이제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그 혁신 의료기기 지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성 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IND 승인과 더불어서 그 기술성 평가를 통한 상장도 상당히 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내에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제대로 발생하는 곳이 이제 철도 부분 네네. 그쪽인데 우리 이제 그 영웅문에 나와 있는 저기 그 이 밸류에이션 가지고 보면 많이 높다는 생각이 그렇죠. 뭐 전통적으로 뭐 그 실적 볼륨 대비해서 항상 높은 시총을 유지했던 회사인데요. 올해는 아까 실적 장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앞자리가 뭐 두 번 정도 바뀔 수 있는 해기 때문에 그 이익률도 이미 작년에 정상화가 됐고 그 정도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자리가 두 번 정도 바뀌면은 확 떨어지겠는데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예. 일단 철도 쪽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 다원메닉스 자회사의 상장과 관련한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주셨던 것이 이제 그 친환경 기술 기반의 성장성에 주목할 때다 플라즈마 기술을 네네. 이용한 그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그 사업 영역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게 성장은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건지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지금 올해 대략 한 그 4천억대 초반 정도 이제 매출액을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전동차 이외의 매출액을 최소 600억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꾸준히 발생했던 세정 분야에서 한 150억 정도가 있었고요. 네. 반도체 부문이 반영되면 이제 그 전동차 이외의 매출 비중이 더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핵폐기물 관련된 이제 그 국제과제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그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면 초도 매출이 반영될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말씀드렸던 숫자는 넘어설 수 있고 상당히 프로피터블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영역이기 때문에 마진이 좀 높나요? 그렇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익률 대비해서도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결국 전동차 이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다만 비중이 크진 않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의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뭐 매출 좀 늘어나면 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또 결국은 이제 그 전동차 철도 부분 얘기를 좀 더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지하철도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고 이제 그 각 저기 거기도 보니까는 철도 공사 지하철 공사가 있고 도시철도 공사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네. 거기 다 물건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이게 그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그 전동차 납품 업체를 그 선정을 하게 됐고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게 현대전공 아니었던가요? 예, 거기 뭐 대기업도 아시는 대기업도 이제 다 그 참여를 하지만 일단 뭐 이 회사가 그 성과를 보여줬던 건 지하철 4호선 쪽 그리고 4호선 예 앞으로 이제 그 부산 오륙도선 포함해서 위례선 등등에서 지역 내 이제 그 노선 연결용 트램이 상당히 좀 많이 그
등장을 하게 될 건데. 트램은 그 움직이는 그 량수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단거리를 상당히 좀 그 빈번하게 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서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이제 그 기존의 철도 노선과의 그 연계를 통해서 모빌리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걸로 이제 그 구축을 그 준비하고 있는 쪽입니다. 현대 전공 입장에서 보면은 뭐 웬만큼 저기 그 열차가 들어가도 뭐 표시가 나겠지만 다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몇 대만 들어가도 그냥 확 저기 그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인도 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인도요. 인도가 이제 전 세계 넓적이. 철도 시장 규모로는 한 4위권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직까지는 뭐 큰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 회사가 아무래도 그 중견 기업이다 보니까 네. 유럽의 이제 그 알스톰 같은 막 그 거대한 회사들이 인도 시장에 그 납품을 했을 때 일일이 다 대응을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친절하게 뭐 현지 상황에 맞는 이제 그 뭐 기술 지원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성비 네. 플러스 AS 맞습니다. AS. 우리나라 무기도 어제 얘기했지만 AS 잘 된다고. 그렇군요. 보니까는 저기 그 미얀마 철도청하고도 저기 좀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주요 선진국 쪽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이제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그 니치마켓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니치마켓도 사실 잘 이용하면 짭짤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다원시스 어떤 회사고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 다원메닥스의 상장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얻고 있는 요인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궁금한 건 다른 자회사는 없는지. 네, 지금 코넥스 쪽에 들어가 있는 그 다원 넥스뷰라고 있습니다. 다원 넥스뷰. 예예. 예. 뭐 지분율은 29.3% 정도 보유하고 네, 있고요. 네. 다원 넥스트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주요 매출인 그 전동차 부분 관련돼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고요. 사실 나중에 이제 섹터 구분을 봤을 때 그린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융합산업으로서 그 거대한 이제 그 체인을 형성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 회사가 워낙 이제 격가지가 많은 회사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그 뭐 코스닥 상장사 그리고 코넥스 상장사 비상장사 그리고 IPO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영역별로는 아마 좀 그 어떻게 보면은 붙이고 붙이고 쪼개고 쪼개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기 계열사 내에서 어떤 저기 그 사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 주요 계열사 간 시너지도 뭐 그런 사업 구조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원메닥스가 이제 성공적으로 IPO가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된 비즈니스들을 뭐 별도로 뭐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원넥스뷰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에 올라와 있는데 레이저 가공을 한다면 여기도 플라즈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전원장치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그 핵심 그 전원장치 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코넥스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가끔씩 대박 터지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좀 주목을 하고 있긴 한데 접근하기가 쉽진 않아요. 맞습니다. 뭐 최근에 유상증자도 이제 대규모로 좀 진행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뭐 정부 입찰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좀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워낙 그 뭐 초기 시장인 친환경 비즈니스들이 국제까지 포함해서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준비를 위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금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원시스 정리를 좀 하죠. 앞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고점에서 좀 밀리기는 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ER 기준 높은 수준을 만들고 있고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네. 의견을 좀 듣고 마무리할까요? 일단 본업에 대한 실적 개선이 뭐 작년에도 초대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통해서 2년 연속 최대 실적 기록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분기별로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나 하반기 때는 전동차 이외의 매출액 비중에서 그 말씀드렸던 세정 비즈니스 이외에 신규 공정용 그 전원공 장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시점 전후로는 상당히 또 시장에서 그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니즈는 매년 이제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해외 그 유수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서 납품받고 있는 공정 장비 쪽에 뭐 부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장치가 되겠지만 국산화 하려는 니즈가 그만큼 또 그 높은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비메모리 중심으로 해서 신규 공정이 상당히 많이 이제 투입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만큼 기존에 그 일반적인 공정에서는 뭐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설비 투자를 할 때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그 공정 효율과 설비 투자 규모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이제 국산 업체를 통해서 그 소싱을 하는 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그 올해는 뭐 사실 이 회사를 보면서 다운메닥스 이외에는 네. 그 반도체 분야로의 신규 진입 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표 팀장 모시고 최근에 스몰캡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 주목해야 할지 좀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 다원시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